안녕하세요. 이데일리의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코스닥 지수가 2.5% 넘게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적 위치에 대해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3월 17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단기 이평선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11 이평선을 이탈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불처럼 달렸던 지수가 좀 숨고르기 장에 들어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너무 달렸던 섹터였죠.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반도체 쪽 뭐 구분 없이 일제히 강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일정 부분 투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변곡점 위치에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실적에 집중하는 투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 얘기 드린다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들을 할 텐데 대형주들은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뭐 일전에 제가 힌트도 드렸지만 EPS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찾아가신다고 했을 때 뭐 지수는 누르지만 하방 경직선이 튼튼해서 지수만큼 또 떨어지거나 또는 지수만큼 덜 떨어지거나 그렇죠? 반대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리바운딩이 빠르게 나오거나 되돌림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어떤 업종 내에서도 제가 순환매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덜 간 기업, 똑같은 실적이라고 했을 때 아직 덜 움직인 기업들, 주가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채널 추가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 제가 장전에 이제 모닝 브리핑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뉴욕 증시 흐름들, 간만에 있어 이벤트 내용들 좀 다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과 유가라든지 매크로 지표도 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같이 좀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장 자료는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문자가요.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푸시와 알림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는 해 두시고요. 뭐 비용 전혀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위치 낮고요. 주가 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5번째 강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로 흑자 전환과 역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솔직히 뭐 역배열 흑자전이라는 얘기는 제가 뭐 강의 때마다 수도 없이 좀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 흑자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실적인 거고요. 그렇죠? 역배열이라는 거는 기술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실적은 기본적 분석이 되겠고요. 이 두 개를 좀 결합시키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것도 강의하기 앞서서 매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펀더멘탈,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경제학 시간에 배우게 되면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윤에 극대화합니다. 그럼 이윤에 기반해서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방법을 바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 드리고 있지만 EPS와 PER을 곱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고요. 예, 소학주 시즌2에서는 뭐 오케이 실적에 기반해서 목표 주가 산정하고 나서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지 좀 더 빠르게 수익내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도움을 주는 바로 툴 이게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와 거래량 등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매매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반복 숫다라는 과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이 두 개의 무기를 장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요. 종목에 집중하면서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간단하게 좀 개요 얘기 드렸고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실적에 대해서도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흑자가 전환된 시점. 이게 뭐 QOQ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Q가 이제 쿼터라고 해서 분기라고 하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관심 있게 가져야 됩니다. 이 뜻은 돈을 못 벌었던 기업이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매출액은 뭐 성장을 한다든지 또는 흑자 전환하고 적자를 축소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사실 매출액이 적자를 기록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가 QOQ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느냐. 또 한 가지 보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적자를 축소시켰냐입니다. 다시 좀 얘기 드려보면 만약에 작년 4분기에 영업 적자 1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번 도래하는 1분기에 영업이익을 5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충분히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50억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적자 축소죠. 그렇죠? 이거는 첫 번째 얘기 드렸던 사례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1번 흑자 전환이고요. 그렇죠? 적자를 이전 분기보다 줄였다. 이건 적자 축소입니다. 이 두 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공부하시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매번 얘기 드리지만 상장사라고 한다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됐던 최종적인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 했던 결국 흑자 전환을 했다거나 적자 축소를 기록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념, 요 흑자 전환 또는 적자를 축소했다.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오늘 머릿속에 좀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실적이라는 걸 얘기 드릴 때 세 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 제일 위에 있는 매출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판매된 금액에서 관련된 원가를 빼고 나면 이것도 굉장히 제가 러프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건 그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액은 성장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성장하면 그 기업은 성장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순이익이죠. 근데 회사가 본업 말고 다른 뭐 부가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거나 덜었던 걸 가감시켜서 나오는 최종적인 부분이 순이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EPS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를 EPS로 나눴을 때 바로 PER이라고 합니다. 예, 뭐 멀티플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연속성상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강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지난번 시즌1 때 했던 기본적 분석 강의 보실 수 있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라는 게 손익계산서에 있다. 그게 바로 기업의 실적이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따 사례 기업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들 분명 있습니다. 뭐 최근에 2차전지 기업들 작년 분기 실적을 좀 보자면 A프로라는 기업 보시면 작년 상반기에 적자였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뭐 실적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또 더 있을 것 같죠? 그렇죠? 투자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가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그대로 오고 성장을 했는데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사례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은 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그래도 크게 무리해서 뭐 팔거나 손절할 사이즈의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뿐입니다. 대신 언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냐면
수익성이 좋아지긴 시점이겠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흑자 전환을 했거나 또는 적자 폭을 줄였거나 라는 기업들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던 기업이 다음 장에 있는 것처럼 매출액도 커지고요. 영업이익도 커진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분명하게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한 가지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이 계속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60억, 마이너스 30억. 근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적자폭을 줄여낸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 설명드릴게요. 오늘 강의 주제가 흑자 전환과 역배열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적자 기업,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바닥권에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이평선은 어떻게 위치해 있을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60일 이평선이 되겠죠? 아니면 120일 이평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밑에 있는 게 11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를 저희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이제 역배열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역배열. 그렇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이 있었고요. 이 이동평균선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최근에 주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신고죠.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는 기업이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이고 저희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적자를 줄이거나 흑자를 낼 때 그때부터 관심 있게 본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일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배열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중기 이평선이 가운데 있고요.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죠? 240일이겠죠? 요걸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상승의 힘이 강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은 역배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배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 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중기 평선이 가운데 있고 단기 평선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한없이 역배열로만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부터요? 적자를 줄이거나 흑자를 전환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에서 관심이 갖기 시작하고요. 단기 평선이 올라섭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이제 주가 생애주기 2호 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역배열이었던 기업이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면서 정배열을 만들면 주가는 올라간다. 거기에 중심에 당연히 실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힌트, 흑자 전환, 적자 축소.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배열 같은 경우는 상승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이런 지지받는 자리들, 그렇죠? 눌림목이기도 하고 이평선 수렴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정배열은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역배열은 어떤가요? 역배열은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배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반경 지지는 튼튼하고 지지를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역배열 한번 보겠습니다. 역배열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 돌파를 못해요, 강하게. 근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의 주가 움직임을 올리려고 한다면 실적인 거죠. 이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1차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1차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에요. 근데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의 기반에 주가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이평선과 2년 이평선 돌파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역배열했던 기업이 어떤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할 거고요. 이평선이 수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는 바뀌게 될 겁니다. 단기평선이 제일 위에로 그리고 장기평선이 제일 밑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 기업들을 오늘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C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을 좀 보시면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2020년과
2021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1년에는 또 20년 대비해서 적자 폭을 키웠죠. 왜냐면 2020년에 마이너스 20억 영업 적자였고요. 20년에는요. 21년에는 마이너스 66억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흑자 전환과 적자 축소는 없었습니다. 근데 22년 실적을 봐야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0억이었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66억이었던 기업이 22년에 영업이익이 78억으로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역별이죠. 예, 이게 그레이서 회색선 점선이 1년 이평선, 2년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인데요. 빨간색이 단기 이평선이에요. 단기 이평선 흐름들을 보시면 바로 이 자리, 그렇죠?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은 골든크로스하고요. 지금 또 골든크로스하기 직전인 거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역배열이었던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기 시작했고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주가 생애 주기 흐름인데요. 당연히 저는 기술적 분석도 보고 실적도 보는데 22년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어떤 조정은 사실 지수 따라서 대부분 차익 실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되면서 빠르게 올라왔고요. 이런 어떤 지수 따라서 흘러가는 움직임들은 뭐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는 여기 점선이 1년 이평선인데요. 이 1년 이평선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정배열이죠. 그렇죠? 지금 정배열이 단기평선이 중기랑 장기평선 돌파했다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단기평선이 장기평선 돌파하는 이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적에서 보시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역배열이 이평선인 수렴을 하고 단기평선들이 중기평선과 장기평선을 수차적으로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제가 지난주와 그리고 지지난주와 그 전주네요. 그렇죠? 그때 얘기 드렸던 이 파라볼릭 지표도 보시게 된다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자리가. 그렇죠? 거래량 실리고 양봉 나왔고 강세 국면이고 주가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를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N차 패턴이 되겠죠. 그렇죠? 최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자였던 기업들은 역배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적자라는 건 주주들한테 실망감을 준 성적표를 보여준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료 테마에서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뭐 적자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실적이 돌아서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사례로서 설명드렸던 SNS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번 1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아마 제가 처음 얘기했을 당시보다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그 부분도 실적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0년과 21년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즌이 바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렇죠? 데드라인에 실적 발표하고 잘 나오니까 그대로 주가는 이틀 만에 급등을 했죠. 근데 하반 경기성이 튼튼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시가, 지난주 강의였죠. 그렇죠? 매집봉과 시가를 선을 딱 그어보시면 주가는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올라갔다가 이중바닥 만들고 주가는 슈팅이 나왔죠. 그렇죠? 2년 이평선까지 아예 돌파를 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금 2년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또 위로 골든크로스 해주려면 결국 또 올해 실적을 봐야겠죠. 그렇죠?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많이 미끄러진다고 한다면 실물 매물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2분기 실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많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도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 조정이 나왔던 기업들 보면요. 장기평선 위로 다 올라가서 거의 고점에 있었던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오늘 9%, 10% 조정을 받은 겁니다. 뭐 최소 10% 정도까지 해서요. 주가라는 건 하나씩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좁히려고 하고요. 좁힌다는 건 다 주가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정배열에서 단기평선, 중기평선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나는 고점에 산서 몇 프로에 손절하고 나오겠어. 이런 방향성을 가진 투자는 전 절대 옳지 못하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더로서 한다는 관점은 상관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한 좀 선수들의 영역이니까요. 저희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부담감 없는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투자에 대한, 아까도 서두에 얘기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똑같은 기업을 샀을 때, 비슷한 조건의 기업을 두 개 산다고 했을 때 기왕지사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기본적 분석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빠르게 좀 슈팅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거기 문자 보셔서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채널은 제가 이제 드릴 영상을 또는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실시간으로 이 종목은 어떤 자리에서 공략해보면 좋다라는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도 좀 드리고 있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차트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푸시와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는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기업들은 이제 뭐 자동화 물류 쪽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이제 이삭 엔지니어링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 저는 이제 SC 엔지니어링 하는 이제 종합 토탈 엔지니어링이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두 기업의 공통점은 2년 연속 적자였던 기업이 2022년에 흑자로 전환됐다는 부분들. 결국 흑자 전환되기 전에는 적자를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에 있었지만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단기평선이 그리고 중기평선이 장기평선이 순차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실적에 근거한 2차적인 반등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2차적인 추가적인 반등을 하려면 결국 작년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 한다면 당연히 올해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석들을 꼭
뭐 리포트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그동안 이 회사가 보였던 어떤 계절성,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또는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대비해서 이번에 얼마큼 좀 실적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도 많이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하나 기술입니다. 그동안 사실 2차 전지 섹터 쪽에서 뭐 소재, 장비 뭐 안 갔던 기업이 없었죠. 대부분 거의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주가 슈팅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하나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년과 21년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뭐 적자도 그냥 45억에서 마이너스 50억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2년에 바로 11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을 거뒀고,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뜻은 그냥 100억이라고 작년 실적을 추정한다고 한다면 3배 정도 지금 실적이 성장하는 거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전 흐름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역배열 과정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다 기업들이 이 기업의 주가 이평선은 역배열에 있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단기평선과 중기평선, 장기평선이 다 수렴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점, 그렇죠? 이 시점에 파라볼릭이 강세로 전환됐고요. 거래량이 실렸고요.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가선을 그어보면 이 밑으로 주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터치는 했었습니다. 근데 터치하고 나서 4거래일 만에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그리고 이 강의를 다 믹스시켜서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기술이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수 따라서 내려오는 조정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결국 이 회사가 올해 보여줄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고 1분기 실적이 어떠한 스코어를 거둘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역배열이었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고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매집봉을 세운 다음에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런 잔파동은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하나기술은 그동안 이제 공급한 어떤 수주에 대한 돈을 못 받을 수 있겠다는 노이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노이즈를 이길 정도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저께 거의 20% 넘는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던 겁니다. 제가 사실 이런 기업을 부담없이 사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에코프로는 거의 뭐 그렇죠? 1000% 가까이 올랐던 기업이죠. 탱버거 종목인데 그런 기업들도 분명 좋습니다. 솔직히 그런 기업들로 다 투자하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은 사실 상장사 중에 손가락 꼽을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을 어느 정도 좀 높이 수익이 왔다고 한다면 조정파동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위치가 낮은 기업들, 대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분명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주변 시각을 넓히셔서 실적 좋고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 많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술을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아마 좀 예시가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좀 2차 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테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년에는 굉장히 좀 밋밋한 기업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억 원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21년에 영업이익이 11배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2년에는 2배 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사실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냥 부진했었습니다. 역배열이었고요. 근데 작년 4분기에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거기서부터 반영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때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 높이면서. 물론 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정이 정배열에서 지지받고 있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주가를 트래킹해야 되겠죠. 그렇죠? 실적이란 부분들이 이번 만약 1분기 올해 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전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올라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32,500원 정도요. 그렇죠? 물론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평선들이 똑같이 수렴을 했다가 발산을 시작하면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당시 가격 대비해서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정도 되겠죠. 실적만 4분기 실적을 잘 체크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런 잔파동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죠. 또는 내가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 샀다가 팔고, 그렇죠? 여기 또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지난주가 매집봉과 시가였습니다. 매집봉의 시가를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했을 때는 기간 조정까지 거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주식 키워드 얘기 드렸을 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얘기 드렸는데,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인테크라는 기업도 결국에는 사실 뭐 너무 잘 나가는 뭐 에코프로비에 뭐 LNF, 그렇죠? 이런 기업들도 분명 있긴 하지만, 분명 아직 안 간 기업들도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정확히 좀 이 코인테크라는 기업이 보여줬던 것 같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라는 기업이고요. 아까 저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작년 실적을 좀 분기별로 볼게요. 작년 1Q, 2Q는 예, 적자였습니다. 근데 작년 3Q, 4Q는 흑자를 전환했고요. 적자가 컸느냐, 그리고 흑자가 컸느냐를 비교를 해봤을 때 흑자 폭이 훨씬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영업이익은 21년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줄여냈던 거죠. 근데 매출액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매출액은 성장을 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됐거나 또는 적자 축소를 보여준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올해 흑자 전환된다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좀 추세는 우상향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작년 하반기 기조였죠. 흑자 기조가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여기 보시면 역배열이었습니다. 역배열. 그렇죠. 3월달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역배열이었어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여기 보시면 강세 국면 전환됐고, 뭐 매집봉도 한번 세웠고요. 첫 번째 타임을 놓쳤다고 한다면 이 강세 국면에서 중간 지점이 이 매집봉 세웠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 매집봉의 시가를 안 깨면서 주가는 어저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조정들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바로 이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지지받느냐, 그렇죠? 또는 시가를 지지받느냐, 또는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는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1차 매수, 그렇죠? 중간값이 중심값에서요. 그리고 시가에서 2차 매수, 평단 관리.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올해 실적도 좋다고, 실적이 또 성장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제게는 1분기, 2분기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배열이었던 기업이요. 매출액은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축소시키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사실 적자 기업입니다. 2022년 연간 영업이익으로는 적자 기업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적자 기업 투자하지 말라면서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흑자 전환을 했거나 적자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커지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라는 어떤 친환경 치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렇게 지금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리오프닝 주에 좀 해당되는 기업인 거죠. 요즘 뭐 카지노 쪽 실적 이번에도 1분기 컨센에 부합될 정도 잘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은 이제 GKL과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카지노를 하려고 하면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모니터를 공급하는 회사가 토비스 그리고 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 모니터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회복, 그리고 실적 회복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전장 사업부로 디스플레이 쪽, 이쪽에 대한 시장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보신다면 바로 강세 국면 나오고요.
그 다음날 주가가 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냐고 제가 생각이 든다면 역망치형 캔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이 역망치형의 꼬리, 윗꼬리를 잡아먹어서 올라간다 얘기 드렸습니다. 이미 22년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렇죠? 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더 볼 수 있는 이유는 상반기에 안 좋았어요, 실적이. 근데 하반기에 훨씬 큰 폭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연간이 아예 흑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요.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에 있었을 겁니다. 이 전에는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정배열이고요. 단기평선이 중기평선 지지받을 때마다 주가는 통통 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토비스라는 기업은 정배열 상태에서 단기평선이 60일이나 120평 지지받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는구나.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냐면 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자리들이 될 겁니다. 뭐 빠르게 슈팅 나올 수도 있고요.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도 분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미래의 어떤 실적 성장의 기대감들이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실적 성장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또는 실적 성장이 잘 된다고 한다면 6개월 정도 보통 선행돼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리오프닝으로서 올해에는 실적 성장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는 쪽인 거죠. 뭐 LCC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리오프닝 섹터들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어저께 이제 중국 경제 GDP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다 보니까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좀 순환매가 돌기도 시작했고요.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 드렸던 강의들도 분명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첫 번째 방법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 문자가 가고요. 거기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에는 제가 뉴욕 증시라든지 매크로 지표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좀 동시성이라든지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도 플러스 친구, 노란 친구를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나갑니다. 푸시 알림 드리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대비 좋은 투자를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다는 걸 요즘 더더욱 좀 절실히 저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대신 하반기 경기도 튼튼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사례 기업들 보면서 좀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제가 얘기 드린 오늘 강의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피로틱스라는 기업이고요. 요거는 사실 파라볼릭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매집봉 세웠고, 그렇죠? 매집봉의 시가를 안 깨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다 지지받고 있어요. 지지받은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주가라는 게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의 어떤 그 괴리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어떤 시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났을 때 또는 단기평선들이 계속적으로 정배열을 만들면서 장기평선 돌파하는 이런 과정에서 투자하셨어도 충분히 투자의 기회는 많았던 종목이었던 거죠.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은 2019년 마이너스 149억 영업 적자고요. 2020년 흑자 전환할 것처럼 보이더니 그 다음에 또 적자를 기록합니다. 주가는 딱 봐도 역배열했다가 정배열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역배열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배열이죠. 여기가 2년 2평선, 1년 2평선, 120일, 나머지는 근처에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훨씬 더 이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빨리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 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올해 실적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올해 실적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년에 177억입니다. 177억이요. 이 뜻은 2019년 이후로 이러한 영업이익을 거둔 적이 없고요.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매출액은 2019년 대비해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결국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수익성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배열이었던 거죠. 그동안은. 그렇죠? 그동안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22년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안 쉬고 거의 한 15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결국 실적에 대한 회복, 앞으로에 대한 성장 그런 것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시키고 있고요. 제가 이 자료 당시 만들 당시 9,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저께 좀 한 10% 정도 올랐다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11,300원 정도 왔다 갔어요. 물론 오늘 종가는 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는 정배열의 단기평선이 중기평선 지지받는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잘 나온다. 그때부터가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엠플러스도 좀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는 사실 이 파라볼릭 지표가 보시면 양봉은 아니었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실리긴 실렸는데 크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장기평선들이 다 위에 있고요. 단기평선들은 다 밑에 있는 전형적인 역배열이죠. 그렇죠? 근데 작년 4분기가 사실 미미하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가 1억 원인데요. 그 전에는 적자가 너무너무 컸던 기업이죠. 근데 분기별로 그렇죠? 매출액은 성장을 했고요. 그렇죠? 22년 4분기에 매출액이 600억입니다. 근데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51억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큰 차이인 거죠. 괴리도 크고요. 근데 3분기에 매출액이 엄청 커졌고요. 영업 적자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렇죠? 물론 좀 그 전에는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역배열에 대한 이격을 좁히면서 주가는 장기평선까지 올라왔고 윗골에서 좀 달아준 거죠. 거래량도 실리고요. 지금부터는 또 장기평선 지지받으면서 또는 단기평선이 위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간 실적도 중요한데요. 제가 엠플러스를 좀 사례로 가져왔던 이유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여기 패턴을 보시면요.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 월등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축소, 그렇죠? 적자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한 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 다 해당됩니다. 분기 기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앞으로 이 기업이 뭐 SK온이 좀 수익성에 집중하고 거기를 좀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올해 1분기 실적도 분명히 잘 보여줘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사례 자체가 2차전지 섹터 쪽에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 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는 뭐 올해 그리고 작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섹터예요. 뭐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왜 계속적으로 못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좀 미끄러지고 올라가면 좀 미끄러지고 흑자 전환을 못했고요. 적자 축소를 못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선 업황 센티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갔던 겁니다. 이번에 1분기 분위기 달라질 수 있죠. 최근에 조선 섹터 순환매 돌면서 분위기 나오기 시작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강의 드렸던 부분들과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초록뱀 E&M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 드릴게요. 사실 이 기업은 오늘 좀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리튬 전지 쪽 관련된 전액 소재를 만든 레퍼런스가 좀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좀 사업 보고서를 봤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액에서 사실 이 사업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가는 근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보시면. 주가는 이틀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기준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 적자 축소,
적자 축소,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실적 좋고요. 기술적으로 바닥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뉴스와 재료로 의해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불안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매집봉을 세우는 자리였고 조금 더 이 회사가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보시면 이 매집봉을 세우고 나서 시가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밑골이 달리면서 터치는 했지만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추세를 만들 때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계속 추세를 만들고 내려갈 힘은 보다는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단기평선과 밑꼬리에 대한 강의 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나마 이 시가를 안 깨려고 계속적으로 밑꼬리들이 달렸고요. 이때도 밑꼬리 달리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뭐 2차 전지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실적에 대해서 기반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재료 뉴스 세면에서도 하나의 또 다른 수익의 기회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약에 이 기업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적자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 매출액도 보시면 2022년 매출액은 20년 대비해서도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매출액은 외형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축소 그리고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런 뉴스 테마까지도 이 회사의 주가를 단기간에 40-50% 정도 올릴 수 있는 힘이 됐었다. 그렇죠? 그 전에 3년 동안 적자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인 거죠. 제가 여기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2년 2평선이 여기에 이렇게 그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단기 2평선이 1년 2평선을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뉴스의 힘에 의해서 수급의 흠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보너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했으면 실적을 기반해서 그리고 기술적인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또한 기회도 공부하신 분들한테만 온다라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에스 트래픽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파동을 보면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척하더니 페이크를 주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슈팅이 좀 나왔죠. 그렇죠?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4분기 실적이 또 월등하게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는 사실 이제 2차 전지 충전소 회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지분은 일부 좀 매각했고요. 그 지분은 아마 SK 네트워크스가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들, 뭐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 뿐만이 아니라 본업으로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전동차 공급을 잘하고 수주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 고점들을 뚫어내는 좀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기업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라는 기업이고요. 2019년, 20년에 2년 연속 적자 기록했죠. 21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근데 22년에는 그것보다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했습니다. 역배열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단기 평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강세 국면 전환되면서 물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주가는 1,6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2,0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의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의 힘이죠. 단순한 실적이 얼마 나왔다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성장했느냐라는 부분들 역배열했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들이 이격을 좁히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높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은 제가 보기엔 기술적인 위치와 실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더 그런 어떤 공부 기간을 줄여드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좀 더
조금 더 저랑 액티브하게 시장 대응할 수 있으니까 노란톡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조정도 필요하고요. 숨 고르기도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한다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그리고 건강한 자산 증식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포트에 편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35번째 강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